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저는 지금 애정원 선배님의 2월 29일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기억들이 그렇듯 빈틈 사이로 들어오는 너 방금 애정원 선배님 뮤직비디오 첫 신을 촬영했는데요. 일단 장소는 교실이었고 제가 교생 선생님이 돼서 옷도 입고 학생들과 함께 첫 인사를 하는 신을 찍었는데요. 사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엄청 어설프게 웃고 했는데 그래도 잘 웃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애정원 선배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뵀던 선배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좀 잘 나오고 싶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촬영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학생 명단이 아직 다 못 외웠어. 이제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다 외워야지. 제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못다한 꿈을 여기서 이룹니다. 만약에 가수를 안 했으면 교사를 꿈꾸고 있었지 않았을까. 영어?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네. Hello. Hello. 네. My name is 은상 teacher. 여기로요? 어. 저 이 조금만 드리죠. 여기 싫어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 처음에는 교생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학생들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출석부를 보다가 과거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막 이런저런 과거의 내용을 회상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는 학생신. 학생신을 촬영해야 돼서 가장 비중이 커요, 학생신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도 달아주시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실에 있는 장면도 나올 거고, 또 버스! 아마 여기 앞에서 또 버스를 타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청춘 느낌이라서 지금 남은 신들도 뭔가 파릇파릇한 느낌? 예쁘게 잘 촬영해 볼 예정입니다. 청춘 컨셉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복이 이런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중학교 때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부산에서 다니던 그 학교의 기분이 듭니다. 연락주세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 딱 가수의 꿈을 키우던 시기여서 막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공부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재밌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또 소중하고 애틋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의미 있게 애정원 선배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수 있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2월 29일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이 날을 많이 떠올리고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친구 하전이에요. 이 곡은요 정말 애즈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되게 이쁜 발라드 곡인데요. 6년에만 돌아오잖아요. 2월 29일 날이 제목이. 그래서 그 날처럼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잊을만 할 때쯤 돌아오는 날처럼 난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 생각 다시 돌아오고 옛 생각이 들면서 되게 쓸쓸하고 그리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막 설레고 되게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고 되게 너무 뜻깊고 되게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이 곡이랑
이 곡처럼 이제 잊을만 할 때쯤 다시 돌아와서 뭐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애전이어서 이 곡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환 선배님이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감미로움에 취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따라 부르고.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이제 2월 29일이 제가 애정환 선배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이 날 것 같고 자꾸 떠오를 것 같아요. 이 2월 29일이. 애정환 선배님의 2월 29일 뮤직비디오 촬영이 다 끝이 났는데요. 애정환 선배님들의 신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 제 예쁜 모습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